안녕하세요. 자주강대나무를 소개합니다. 꽃말은 봄맞이 그리운 봄입니다. 광대나물 꽃의 색상과 모양은 같은데 잎이 자줏빛을 띠고 있는 자주광대나무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동네 개천과 풀숲에 숨어 있듯이 피어 있어서 그런지 눈에 잘 띄질 않았던 것 같아요. 한번 봤으면 하던 식물이라서 발견한 즐거움이 그만큼 컸지요. 자주광대나물은 꿀풀과의 두해살이풀로 동북아시아, 대만, 북미, 러시아에 분포되어 자라요. 겨울에도 살아있는 생명력이 강한 풀로 3월에서 5월에 광대나물 꽃과 닮은 귀여운 분홍색 꽃이 피어요. 남부지방에서는 겨울에도 꽃을 볼수 있다고 하네요. 풀밭이나 개천가의 습지에서 20에서 30cm의 크기로 자라며 잎이 자주색이라서 자주광대나물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자주광대나물은 맛이 쓰고 매우며 성질은 따뜻하고 독은 없어요. 봄에 채취해 나물로 먹으며 말려 묵나물로 만들어 겨울철에 사용해요. 한방에서는 보계초라고 하며 혈액순환, 혈관 건강, 관절염, 고지혈증의 민간 요법으로 쓰였다고 해요. 장기간 꾸준하게 물에 달여 먹으면 어혈을 제거하고 혈액이 잘 돌게 하며 경락이 잘 통하게 하여 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데요.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 심혈관 질환이 개선되고 관절염, 신경통이 많이 완화되며 허약체질을 건강하게 해줘요. 또한 황달, 강경화, 만성강염, 간부종 등 간질환을 개선하고요. 폐렴, 폐부종, 폐암 등 폐질환을 다스리며 신장과 위장 기능을 강화시켜줘요. 자주광대나물은 광대나물처럼 부러진 뼈가 빨리 붙도록 돕는 효능이 있어서 적골초라는 이름도 갖고 있는데요. 연골 조직 강화, 골절, 관절통, 신경통, 요통, 타박상을 개선하며 척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사지마비, 안면 신경마비에도 효과가 있어요. 이외에도 림프절염, 인후염, 축농증, 자궁근종, 붓기 제거, 습진, 종기 등에도 사용하면 좋은 효과를 볼수 있어요. 자주광대나물 전초 말린 거 15 내지 20g을 물 1리터에 넣고 달여 드시면 위에 서술한 효능들로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주광대나물은 부작용은 없다고 하지만 장기간 복용하는 것은 삼가시고요. 성질이 따뜻한 편이라서 평소 열이 많으신 분은 적당량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